평토 문화의 보존 전승,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지역 문화의 창달과 문화의 꽃을 키우는 문화원, 전국 16개 시도연합회와 230개의 지방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지역 문화의 진흥을 위해 더욱 연구하며 지역 문화가 꽃피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지방문화원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국의 여러 문화원 중 경기도 연천에 있는 연천문화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각 지방의 향토 문화 창단을 위하여 일정한 시설을 가지고 문화 및 사회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 문화 법인체입니다. 문화원은 향토 고유 문화의 발굴, 보존 및 계승에 힘쓰고 창조적 지역 문화 활동을 지원하며 자랑스러운 우리 지역 문화를 내외에 알리고 교류하며 인문학 활동으로 유적 발굴과 서적 발간 등에 앞장서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원은 향토 문화를 발굴, 정리하고 향토사를 펴내는 활동을 통하여 각 지역의 향토 문화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에 상당한 기여를 해오고 있으며 연천문화원은 경기도 최북단 접경 지역의 주민들과 문화를 지키며 가꾸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문화원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문화로 143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 1항 등 시행령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지방문화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연천문화원은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진흥법을 기초로 설립됐지만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정관에 따라 운영이 되는 독자적인 사단법인입니다. 연천문화원이 처음 세워진 것은 1986년입니다. 연천문화원은 이듬해인 1987년 문화공보부로부터 정식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연천읍 옥산리 군민회관 1층에 사무실이 있었으나 1996년과 1999년에 발생한 연천지역 대홍수로 인해 모든 자료의 멸실로 99년 이전의 자료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고 이후 사무실의 이전을 검토하다가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로 현재의 청사를 설립하고 1999년 현 건물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부속 건물인 연천향토사료관은 2002년에 개관하여 연천 지역에서 출토되고 기증받은 200여 점의 유물들을 보존 및 전시하고 있습니다. 연천문화원은 연천군민을 대상으로 350여 명의 회원이 문화아카데미 같은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도 및 참여하고 있으며 연천지역문화답사 및 여성의 경기도 민속예술제 등 주민을 위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천지역에서 발굴된 다양한 향토자료를 보관 및 전시하는 향토사료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아카데미 활동은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월요일 오전에는 실버댄스, 우쿨렐레 수업을 하며 오후에는 규방 수업을 진행합니다. 화요일에는 오전 수업만 진행하며 아미산 우러리 3일반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실버댄스, 남도민요 마당극, 해금반 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아코디언 수업을 진행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전 수업만 진행하며 목요일에는 난타반을 운영하고 금요일에는 경기민요반과 오카리나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은 외부에서 유능한 강사 초청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씩 연합발표회를 시행하며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천지역 문화답사의 목적은 연천군민들이 역사문화유적을 접한 후 연천지역의 역사문화유적의 유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이며 연천군민들에게 타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적을 접하게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이해와 연천군민 및 어르신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문화답사를 통해 연천군민들에게 연천의 역사문화유적지를 유지 및 발전시키자는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독특한 풍경과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여 국내 지역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나라 사랑의 의미를 갖고 DMZ 지역으로 인해 문화적 소외의식을 가진 연천 국민들에게 역사 문화 유적 탐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연천문화원 여성회는 연천의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키고 전파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연천군에서 봉사활동을 더욱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타 단체에 앞서가는 모범단체로 거듭 태어나도록 진취적이고 능동적으로 봉사하는 자세를 의무로 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민속예술제는 경기도 향토문화의 뿌리를 가다듬고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승 보존을 위해 1982년부터 시작하여 1996년부터는 청소년 민속예술제를 병행하여 경연제로 이어져 오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민속예술제입니다. 경기도 내 민속예술 보존의 대표단들의 경연을 통해 각 지역의 풍습과 정서를 담은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 등의 우수성을 알리며 전국대회인 한국민속예술제에 출전할 경기도 대표를 뽑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민속예술을 재현하는 대표팀들에게는 문화적 자부심을, 관람하는 도민들에게는 경기도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연천문화원은 1982년 제1회 대회에서 아미산 우라리를 출전시켜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후에도 전국민속예술제 등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이후 출연진들의 고갈로 잠시 중단된 상태였고 최근은 다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며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인 임진강에는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참깨가 유명합니다. 가을철에 참깨가 하류로 내려가면 농부들은 강에 가로로 발을 치고 참깨를 한 곳으로 유인하여 잡았었습니다. 이때 아랫마을과 윗마을 간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여 참깨를 잡으려고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없애고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참깨발 같이 생긴 줄 당기기로 승부를 결정하여 이긴 팀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툼을 놀이로 승화시킨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놀이이며 임진강 참깨 줄 당기기는 포천시에서 개최된 2013년 제19회 대회에서 민속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 들어 제9회를 맞이하는 미수문화제는 연천 출신으로 전서체 동양 제1의 대가이며 조선중기대학자이자 경세가이신 대선연 미수 화목선생을 선양하기 위한 것으로 연천문화원은 화목선생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중요성과 예술성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매년 추계시제 행사를 개최해왔습니다. 미수문화제는 양천호 씨와 함께 미수선생에 대한 시제를 올리고 문화공연과 포럼, 강연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수문화제 서예대전을 통해 역사적 중요성과 예술성의 계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화목선생은 연천 출신의 대표적인 역사인물로서 조선 후기 정계와 사상계에 빛나는 업적을 남긴 큰 인물입니다. 주자 성리학을 중시하던 17세기 당시의 시대 분위기와 달리 원시 유학인 육경학에 관심을 두면서 고학의 경지를 개척하였습니다. 미수문화제는 미수화목선생의 서예 작품들과 청백리적인 삶을 재조명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연천군의 긍정적 이미지 고취와 군민의 자긍심을 함양시키고 있습니다. 미수문화제 서예대전은 북글씨 대전으로 5월 초에 접수를 받아 10월 미수문화제에서 발표합니다. 수상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삼체상, 장려상, 특선, 입선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처음에는 경기도만을 대상 지역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전국적인 대회로 발전하였으며 최대 상금은 100만원입니다. 향토사료관은 우리 지역 조상들의 생활상을 잘 표현한 연천 지역에서 출토되고 습득한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천에서 출토된 민속 유물을 전시함으로써 연천군의 문화를 보존하고 연천의 향토 문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향토사료관에는 3,4세기의 와편 및 토기, 고구려 3,4세기 선사시대 유물, 조선시대 15세기 분청다기, 옹기 및 토기, 조치미 등이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고구려, 고려, 조선 후기까지 다양한 유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연천은 6.25 이전의 38선과 전쟁 후의 휴전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곳으로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연천군은 예로부터 미수 화목선생을 비롯한 훌륭한 성현과 석학, 금은 이양소 등의 충신, 남양 홍씨와 남순아, 덕민 신수균 같은 훌륭한 효자, 효부 등을
많이 배출한 조선들의 찬란한 업적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고장이며 미산 우러리와 임진강 참개 줄 당기기 같은 전통의 민속 놀이와 함께 조상들의 슬기와 재치가 넘치는 곳이며 임진강과 한탄강들이 유유히 흐르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으뜸구장입니다. 연천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동아리에 참여도 해보시고 열심히 서예 연습도 하셔서 미수문화제 서예대전에 참여해보세요.